웰컴 초대석. 한때 전국 중고등학교 장기자랑 시간엔 이분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방 인기 차트 차트와 군부대를 주름잡던 원조 군통령, 고양이 장갑으로 초등학생들의 마음까지 훔친 원조 초통령. 12년 전 큰 고양이 장갑을 끼고 뽀삐뽀삐 춤을 추던 소녀들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티아라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이게 티아라가 완전체로 나온 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챗바타에 왔던 게요. 아니 근데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빠르니까 나는 강산이 한 5년마다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티아라는 여러분 선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그냥 한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네. 와, 여자 연예인이라 그런가? 마스크를 못 내리겠다. 올려야겠다. 올려야 돼. 아니 근데 어쩜 그렇지? 지금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죠? 언니가 가장 똑같으세요. 네. 맞아요. 효민아. 피부로 어떻게 그러세요? 언니, 와. 세상에. 아니, 진짜 장난이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 한 사람 인사하죠. 일단 예예예. 네. 예.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 효민입니다. 아이고, 진짜. 네. 네. 우리 큐리.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연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티아라 지연입니다. 진짜 은정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정입니다. 진짜 반갑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죠. 네. 너무 오랜만에. 진짜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티아라가 벌써 횟수로 13년 차. 예. 티아라는 특히나 히트곡이 너무 많은 걸그룹이에요. 뭐 롤리폴리. 뽀핍뽀핍, 네. 섹시러브, 너 때문에 미쳐, 러비더비 등으로 예, 전국 초중고 학생들 장기자랑을 대통합했었는데 그 뭐 진짜 군부대 행사 주름잡는 뭐 군통령,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 엄청 좋아해서 초통령이라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런 티아라가 야 10년 만에 나왔는데 그대로다. 아니 사실 제가 너무 놀란 게 보통 그냥 연예인들은 한 2, 3년만 조금 활동을 안 하거나, 아니 물론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TV나 뭐 이런 매체 안 비치면 뭔가 좀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외모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옷차림이나. 야, 근데 티아라는 와, 뭐 진짜 이틀 전에 무슨 음방에서 봤어 이러고 만나는 사람 같아요. 와, 이런 거는 처음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 어떻게 했나? 아니면 저희가 예. 엊그저께 팬파티를 했는데 예. 거기 무대를 한번 쫙 하고 나서 좀 풀렸나? 네, 아마 풀렸나? 티아라스러운 바이브가 더 생긴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예. 10년 전에 약간 노안 이제 제 나이처럼 보이는 그래, 야. 우리는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10년 전에 생각보다 성숙하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너무나 그냥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효민이가 네. 사마나 이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사마나 이삼님. 네, 티아라가 나오는 문명특급을 봤는데 제제님이 티아라를 뽕통령이라고 소개하는 말에 빵 터졌어요. 네, 정말 티아라 노래는 살짝 뽕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이런 거를 맞아요. 이제 뽕 약간 네. 예, 보통 뽕끼 맞아요. 아, 그 트로트풍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티아라 노래의 특징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초통령, 뭐 군통령, 뽕통령 어떤 별명이 가장 좋아요?
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럼 새롭게 또 듣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컴통령? 컴백통령? 컴백통령? 컴통령? 컴통령? 괜찮다, 괜찮다. 컴통령? 컴통령? 뭐 사실 지금이야 티아라 노래의 특징이니까 너무 좋지만 롤리폴리로 활동할 때는 다들 이제 20대 초반 너무 예쁘고 요정 같고 좀 요런 노래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복고풍 트로트풍의 노래만 하는 게 걸그룹으로는 살짝 싫지 않았나. 그때 이제 의상도 그렇고 어땠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컨셉적인 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도 저희가 스스로 막 더 아이디어 내면서 저희끼리 무대 꾸미고 이런 맞아. 그런 재밌었어. 그런 유난스러움이 있었죠. 유난스러움. 네, 엄마 맞아. 엄마 옷을 맞아, 직접 그때. 네, 갖고 나와서 입고 약간 뭐 트로트풍의 복고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에이지를 맞아. 올려볼까? 이런 느낌으로 뭐 엄마 옷도 입어보고 가끔은 심심하다기보다는 아 뭔가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서치해서 그 예전에 팔던 우등생 체육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 여름이었는데 그 기모 있는 운동복에 실내화 사가지고 음악방송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알아서 사서. 저희가 더 즐긴 그룹. 아니 그러니까 정말 뭐 현명한 사람이 즐긴다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좀 더 왜 청순하고 귀엽고 좀 러블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막 이제 그랬을 때 처음에는 살짝 전혀 없었어요? 부럽긴 했는데 항상 옆대기 싫어. 맞아. 저희 지나갈 때 저희 복도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이미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색깔은 저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예쁘게 한번 꾸미고 나와본 적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정확 하게 이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맞아. 남과 차별화가 되는 걸 정확히 알았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그 나이에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영특해요. 네. 자 4792님 뭐라고 하셨어요? 큐리? 포털 사이트에 티아라 출근길 사진 뜬 거 보고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오늘 네 분 패션이 딱 가을 여신의 정석 같아요. 인형의 하트. 코트가 너무 이쁘네. 그러네. 지금은 다 또 코트를 벗으셨는데. 네. 아이고. 네. 뭐. 와, 제목을 다 엄청 잘 썼어. 햇빛에 더해진 이쁨. 어떡해. 언제 봐도 기막힌 미모. 예. 자, 맞아요. 티아라 오늘 나왔습니다. 무려 최파타에는 11년 만인데 여러분. 아주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한 분 한 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흔들고 계시네요. 예예.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티아라가 이제 이렇게 완전체로 이제 나오셨는데 또 신곡 얘기를 네 다른 데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뭐 다 하죠. 여기서 하죠. 네. 저희는 물어봐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어디서 여기서 저기 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네. 4년 만에 발표한 티아라 앨범 리티아라 리티아라 얘기를 네. 해볼게요. 네. 이번 앨범이 정말 더 의미 있는 게 티아라가 사비까지 들여서 만든 앨범이라고요? 네. 아 그래요? 왜? 저희가 아무래도 소속사 없이 저희끼리 뭉쳐서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네 함께 이렇게 공동 제작해줄 수 있는 팀도 찾고 저희도 예,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완성할 수 있었던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티아라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티아라가 제작하고 티아라가 만든 거네. 네. 그러면 잘 돼야 되네요. 네. 망하면 안 되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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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하지. 네. 그렇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뭐 정말 이제 즐기는 그룹. 예. 네. 네 너무 힘든 게 많지만 이거 그냥 정면으로 즐기는 거. 티아라답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이 앨범을 만들자고 제안한 분은 누구예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종종 모였었거든요.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언제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런 말을 다 했었고 그래서 다 같이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맞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났었구나. 네. 네. 그렇죠. 이게 자주 만나고 이제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이게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야, 우리 다시 하고 싶다.
싶다 해야 되지 않아? 네, 뭐 이런 네.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각자 이렇게 있으면서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결코. 네, 예. 그래서 각자 개인 활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율하는 시기들을 계속 예. 트라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막 진짜 회사 그것처럼 회사원분들처럼 이렇게 언택트로 네. 영상통화 켜놓고 막 회의하기도 네. 하고 재택근무하시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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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회의도 하고 재밌었어요. 와, 네. 지금 네 분은 이제 전부 소속사가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동안은 이제 개인 활동에 더 집중했다가 이번 앨범 위해서 뭉친 건데. 맞아요. 사실 앨범 하나 내기 위해서는 뭐 뮤직비디오, 뭐 앨범 자켓, 촬영, 안무 연습, 녹음. 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자비로. 네, 정말 이게 알게 모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 소소한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럼 네. 물론 이제 네 명이 다 신경을 썼겠지만 그래도 리더가 더 아니요 제가 그런, 뭐 예. 리더라서 뭐 더 그런 것보다는 멤버들이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네. 한 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됐어요. 네. 저희끼리는. 그러네. 네. 그러네. 네. 그럼 일이 안 돼. 그럼 각자 좀 뭘 중점적으로 했어요? 은정이는 뭘 했어요? 저는 이번에 그 팬파티 했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팬분들하고 꼭 소통을 하고 싶었어서 앨범보다 뭔가 그 뒤에 하는 공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될 수 있게 메이드 하는 거에 좀 집중을 그치, 했고 그런 것도 뭐 네. 신경 쓸 게 엄청 많은데 네 그것도 네,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네, 비즈니스 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 네. 예, 지현 씨는? 저는 뭐 했죠? 시훈이 한 건 많은데 또 그 이게 또 안무 선생님 많이 봐주고. 만나고 아, 네. 잡아주고 네. 예. 맞아 작곡가 오빠들하고도 저희 다 연락하면서 곡이며 네. 안무며 예. 이거를 가사도 얘기 나누고 네. 그 작업이 오래 걸리긴 했네요. 맞아요. 노래 들을 때마다 울겠다. 크린. 저는 이제 정리하고 멤버들 네. 스케줄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 또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리고 전달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의 네, 매니저도 정신이 없어요. 네, 거의 매니저를 이제 체험해봤습니다. 효인은 뭐였지?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전체적인 뭔가 이런 틀을 잡아서 네, 뭐 유통은 어떻게 할 거고 네. 어디랑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돈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저희 사진 자켓 촬영해주시는 포토업은 정말 이번에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맞아요. 네, 그분도 섭외 효민이가 해오고 네. 네. 그러면 정말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다 힘든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다 이제 완성이 돼서 막 뿌듯하다, 막 보람 있다 하지만 막 그 섭외하고 막 안내는 전화 돌리고 막 직접 찾아가고 또 막 그 입금할 네. 때 막 돈 넣어줘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근데 오랜만에 단체 활동을 하니까 새로운 그 힘이 네. 생기던가요?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는데 재밌고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해서 오빠 이거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싫지가 않고 그냥 행복했어요. 재밌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재밌고 짜릿한 게 사실 네. 맞아요.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네, 네. 애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막 일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막 이래도 아 이거 정말 하는 게 맞나? 이거 싫은데 뭐 이런 일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돈이 안 돼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즐겁고 네.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런 감정이 되게 신기한 감정. 그러면서 솔직히 아 매니저들도 고생 참 많이 한다 이런 거 느꼈죠? 네,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사무실에서도 돈 많이 쓴다. 어떤 때는 정사 날 때 뭐야 막 이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움직이는 게 다 돈이죠. 움직이는 네. 돈이야. 네. 맞아.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밥 먹기 전에 빨리 일을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커피 한 잔 돌릴까? 이것도 2, 네. 3만 원 먹으면 네, 그게 맞아요. 나중에 이제 몇십만 원. 그러니까 지금 운정이가 완전히 현실적인 얘기야. 그냥 일 끝나 빨리 집에 가야 돼. 맞아, 밥 먹고 이러면 그게 다 돈이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맞아. 걸 해보면 매니저나 사무실도 정말 남는 게 없겠다. 맞아, 맞아.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마움을 네. 더 많이 느끼는 맞아. 시간이었어요. 김수치 씨가
우리 지연이? 김수지 씨가 티아라 언니들 첫눈 오기 전에 꼭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이브 방송에서 회사 없이 자급자족했다는 말을 듣고 울컥했고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첫눈 오기 전에 꼭 돌아온다는 말 했었어요? 네. 11년 전에? 아니요, 저희가 저희 올해 12주년 라이브 날에 예. 저희끼리 이제 라이브를 켜서 팬분들한테 네, 이미 그때 앨범을 예. 네. 아, 제작을 약속을 지켰네. 네, 들어간 예.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분이 이렇게 애써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앨범을 제작했는데 얼른 타이틀곡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티키타카야. 아, 이거 우리 한번 들었죠? 예, 예, 예. 네, 우리 이거 자주, 예, 예, 자주. 네. 참고로 백준식 PD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티키타카. 네, 어떤 곡인지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티키타카는요. 네. 중독적인 그 후렴구의 멜로디가 역시나 네. 빠질 수 없이 그게 티아라에. 없으면 티아라가 아니네. 네. 네, 있는 곡이고요.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몽환적 분위기로 시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팬 여러분들과의 티키타카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기도 하고 네. 네,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무는 또 라치카 분들이 또 만들어 주셔서 아, 그래요? 예. 네,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본 곡이니까 네, 주의 깊게 잘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티아라의 티키타카 듣는 동안 보는 나시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까지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뮤비까지. 자, 티키타카 티아라. 티키타카 듣고 왔습니다. 우! 자, 김세희 씨가 굉장히 네, 제 학창 시절과 함께 온 티아라여서 더 애틋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고마워요. 아, 네. 네. 티아라 멤버들의 진짜 찐 애정이 느껴지는 너무 값진 앨범이에요. 근데 사비로 제작했는데 뮤비가 너무 고급진 거 아니에요? 역시 올타임 레전드 걸그룹 답네요. 네, 김가빈 씨가. 지금 아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뮤비를 보셨는데 나도 너무 이제 사비 제작 막 이랬는데 뮤비가 오 괜찮아요? 예, 엄청나요. 정말요? 사비를 얼마나 드렸는지 장소를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주 다 지어진 곳에 네, 세트가 아니어서 자, 우리 큐리님 네. 8612님이 우리 티아라 멤버들이 이번 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역할 분담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극찬을 받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오늘 챗파타를 들으니 이 정도로 노력하고 고생한 줄은 몰라서 더 감동이네요. 누나들을 그동안 응원해온 세월이 팬들에게 더더욱 훈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훈장이래. 웬일이야. 야,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는 진짜 예, 갖고 가셔야 되겠네. 진짜 요 문자는. 네. 그래요. 정말 그치. 역할 분담이 잘 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티아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강수연 님이 네. 우리 집 고2 아들이 티아라 완전 팬이에요. 학교 가느라 오늘 보라 못 들어와서 속상할 것 같아요. 아들이 씻을 때,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티아라 뮤비랑 노래 들으면서 학업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도 기분 좋게 한다니 저야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티아라 어떤 노래든 춤을 다 따라춰요. 춤은 그냥 티아라가 추는 걸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또 티아라의 춤 진짜 감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이렇게 티아라 같은 걸그룹이 다시 컴백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죠. 자, 우리 4부에서도 티아라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티아라에게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공짜입니다.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저하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4년 반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너무 반가운 티아라 완전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너무 반가우니까 우리 현미님부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라의 효민입니다. 효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라의 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지연입니다. 지연이. 안녕하세요. 티아라 은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티아라 완전체가 4년 만에 공백을 깨고 돌아온 너무 반가운 티아라 완전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9009님이 네, 너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이끌어 4년 전 티아라가 인천 한류 콘서트의 무대를 보게 됐어요. 전 티아라 열성 팬은 아니었지만 댓글 보다가 새벽에 눈물 울컥했습니다. 앞으로는 즐기면서 티아라 오래오래 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팬 아저. 아저씨? 아저씨 팬? 이야 진짜 공백이 느껴지네. 아저씨 팬. 아저씨 팬. 팬 아저는 팬이 아니어도 저자. 왜냐면 이 무대가 조회수가 엄청 높으니까 물론 이제 팬분들이 대박. 보실 수 있지만 예, 팬 아저라고 팬이 아니어도 저자할 만큼 저장. 훌륭한 무대. 막 너무 그런 거예요. 저희 팬 아저 그럼 많으신 것 같은데. 팬 아저. 예. 이 무대를 저희도 너무 좋아해서 각자 소장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요. 네. 기억이 나요. 4년 전에 티아라가 한 인천 한류 콘서트.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했는데 와 이제 팬이 된 거야. 사실 그러면서 역주행하고 이러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아, 다시 주목받고 막. 네. 이때 저희 팬분들은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팬석이 되게 작아서. 근데 그때 그 다른 팬분들이 저희 노래 다 따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무대에서 진짜 막 저희끼리 눈 마주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흠인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네,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럴 때 눈물이 나면 어떻게 해? 그냥 그걸 이렇게 꾹꾹 눌렀어요. 네. 진짜로. 그게 집에 와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때는 어안이 벙벙했고. 아, 그치. 어안 벙벙하고. 집에 와서 네. 저희끼리 계속 공유했어.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이런 맛에 가수 하는 마음. 자, 5434님이. 네, 5434. 솔직히 이번 노래 티키타카 안무도 역대급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안무 연습 영상도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제발. 맞아요. 요즘은 이런 안무 영상도 올려야 되고 엔딩 포즈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진짜 많잖아요. 예. 네, 아, 엔딩까지는 못했지만. 예. 아, 요즘에는 엔딩을 한 명씩 한컷 접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매번. 우리가 엔딩 장인이었어요. 뽀삐뽀삐 할 때는. 오~ 네. 반대로. 예. 부심이 있다고요, 저는. 그치, 아, 근데 부심이. 그 이제 엔딩 부심이 있으면 네. 그 노하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스토리를 짰었어요. 뽀삐 때. 아침부터 회의했어. 아, 맞아. 네, 오늘은 누가 누구를 이렇게. 꿀밤 때려서 맞고 막 화낼 거냐 막 이런 스토리를 다 짜서 네, 매번 무대를 다르게 그리고 막 숨차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 아 맞아요. 이렇게 하고 쳐다봐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그때 막 너무 힘드니까 사실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이럴 때 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리 딱 힘주고 아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요. 진짜 그치? 네. 자, 이정희 씨가 네 이번 타이틀곡을 만들어주신 작곡가 조영수님과 안영민님 그리고 티아라의 안무를 담당했던 안무가 배윤정님 티아라 스태프들이 컴백을 너무 축하하는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티아라는 이런 스태프분들과 쭉 인연을 이어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감사하죠. 이번에 저희가 컴백한다고 했을 때 저희랑 같이 작업을 했던 예전 그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청동원에서. 그래. 네. 정말. 진짜 오늘 오늘 같이 온 매니저 오빠도 원래 지금 다른 회사에 있는데 저희 도와주려고. 네. 까만색 입으신 분. 네. 정말 남처럼 저희 계시더라고요. 남처럼. 네. 너무 가까운 나머지 남처럼. 네, 저희 뭐 의상이나 뭐 네, 다른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 분들도 이제 도와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도와주고 막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막 내일 갖고 이런 게 다 사실 티아라가 다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막 다 진짜 뭐 하자 했는데 뭐 다 난 좀 바빠서 이번엔 좀 빠질게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자기가 뿌린 거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참 막 기꺼이 막 주변 스태프들이 다들 막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니까 예. 오. 그러니까 바쁘신데도 예, 진짜 시간 많이 내주셨어요. 삼사 이하나님이 이번 앨범은 더블 타이틀곡이잖아요. 티키타카와 올킬 둘 중 언니들의 원픽은 뭔가요? 잠깐만 이게 더블 타이틀곡은 끝까지 해도 이게 판결이 안 난 거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럴 때 이제 더블로 맞아요. 가는데. 맞아요. 야 그러면 진짜 좋다는 건데. 맞아요. 네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 올킬 쪽이에요? 티키타카 쪽이에요? 네 명 중에. 저는 올킬 올킬. 은정이 올킬. 지연이는? 이게 네. 매일 바뀌어요. 순간순간 바뀌는데 전 지금은 티키타카. 오늘은 오늘은 티키타카. 또 티키타카. 뭐 거의 또 날씨와 습도에 따라 달라져요. 네. 맞아요. 네. 올킬이 됐네. 저는 조금 전에 티키타카를 들었으니까 올킬이 달라졌습니다. 언니답다. 언니답다. 아주 리더의 DNA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 그러면 네. 올킬 올킬. 올킬 들어보시죠. 이런 마음 너무 알거든요. 뭐 팬들에게 뭐 계속 노래를 들려주고 뭐 또 뭐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해보고 이래도 맞아요. 어느 한 곡도 포기할 수 없어서 랩을 더블이 나오는데 맞아요. 자 아까 티키타카 들어봤으니까 이제 올킬 들어봐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좋은지 또 한번 네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티아라의 올킬 들어볼게요. 예. 서부 지역에 너는 무법자 나는 길을 잃은 슬픈 방랑자 너는 이별의 중을 들어 나를 겸허 다시 장전 아이가 시건 밤에서 새벽까지 깊은 외로 잔인하게 끝나버린 비극 쓰러지는 지금 총구에 후 너의 이야기 끝이 났어 너무 아무것도 어머 제가 어머 언니. 몰라 자 우리 예, 얼굴 창피해라 티아라의 올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진짜 개인적으로, 네. 저는 올킬, 만약에 더블 타이틀 곡에서 죽어도 한 곡을 해라. 그럼 저는 올킬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승은 씨가. 와 저는 전주부터 올킬에 한 표요. 전주부터 티아라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물론 두 곡 다 좋지만요. 히히 대박나세요. 맞아요. 진짜. 너무 티아라야. 맞아요. 저희도 듣자마자 예. 이거는 우리 노래다. 못한다. 야 근데 사실 왜 좀 새로운 노래를 갖고 나와야지 하지만 또 이 티아라스러운 게 딱 나왔을 때 그 존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티아라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자 강민지 씨가 네 올킬은 장르가 티아라야 진짜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티아라 그래 장르가 티아라야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예
황윤은 씨가 네, 감성 촉촉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올킬, 기분 전환 겸 신나고 싶다면 티키타카 어때요? 크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누나들 컴백하면서 대구에서 방송이라는 친구의 음악과 음악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올킬을 제일 먼저 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올킬이 더더욱 마음에 가요. 어제도 사연 보내주신 분인데 와 팬이시다 팬. 네. 수만 매니저시다. 네. 그러네요. 황윤우 씨. 네, 감사합니다. 어쩌지 하트까지 또 찍어서 보내주시네요. 네. 2430님이 티아라 이번 노래 왜 이리 좋아요? 올킬은 데이 바이 데이, 러비더비, 너 때문에 미쳐가 합쳐진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아, 올킬이 좋다는 얘기가 지금 맞네요. 그러게. 남경아 씨가 얼마 전 티아라 팬파티에서 너 때문에 미쳐는 감격 그 자체였어요. 좌석이 무대에서 멀었지만 멀리서도 티아라만의 티아라만의 에너지와 포스는 전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티아라 팬파티 콘서트를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콘서트 계획이 좀 있나요? 제이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제 또 해봐야 될지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이렇게 컴백할 때 그래도 좀 팬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네, 있으니까 예, 그것도 너무 저희가 좋은, 오히려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예, 타이밍이네요. 이제 엊그제 티아라 팬 파티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히트곡을 전부 예 보여드립니다. 아, 전부는 아니고 전부는 아니고 조금 히트곡이 더 있다. 욕심쟁이. 네. 저희가 예. 콘서트 할 때는 뭐 23, 4곡 하는데 그때는 9곡, 10곡 정도만 네. 보여줬다. 아, 아는 형님이 나왔었어요? 네. 저희가 앨범 얘기를 막 서로 하고 있을 때 마침 아는 형님을 나가게 되어서 네. 팬분들의 가슴에 불을 그때부터 지폈던 네. 아는 형님에서도 그렇고 문명 특급에서도 히트곡 부르면서 춤추는 거 보니까 여전히 너무 잘하던데 공백기도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9756님이 예. 그래요? 아니요. 그치? 아니요. 그만큼 연습을 예전에 많이 했었나 봐요. 네. 그냥 몸이 기억을 몸이 하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 네. 와 그렇구나. 머리는 기억을 잘 못해. 그냥 음악을 틀면 몸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 몸이 맞아. 움직이면서 이상해요. 이거 맞나? 이거지? 이렇게 점점점. 네. 와, 맞아. 그치. 얼마나 많은 무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어요. 예. 유카다우구님이 네, 제 노래방 애창곡은 전부 티아라 노래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네, 노래번호도 다 알고 있어서 노래방 책도 필요했을 정도예요. 코로나로 노래방 못 가본 지 오래전인데 오늘 퇴근하고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티아라 노래만 부를 거예요. 아, 노래방 가고 싶다. 예. 티아라는 노래방에서 본인들 노래 많이 불러요? 그러죠. 아무래도 같이 간 친구들이랑 같이 지인들이 막 이렇게 시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못 이긴 척하면서 엄청 열심히 치면서 엄청 열심히 쳐서 은근히 네. 숨이 차요. 엄청 맞아요. 멤버들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가 혼자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네 명이서 노래방 간 적은 없죠. 조금 됐도 오래됐어요. 요즘은 뭐 너무 못 가. 네. 예전에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 자주 종종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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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구나. 네. 땀 내고 막. 거기서 파트를 좀 다르게 바꿔보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가면은 티아라 노래를 막 한다기보다 다른. 왜냐면 저희한테 일이니까. 네. 그치. 맞아, 맞아. 네. 그래 그래. 다른 걸그룹 거 어떤 거 많이 했었어요? 전 에이핑크 거 불러. 맞아요. 에이핑크. 소녀시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 러블리. 예쁜 척 막 하는 거. 예쁜 거. 그래 그래 하고 싶은 거 같아. 맞아 맞아. 열심히 했다. 네. 아, 티아라는 노래방에서 아주 예쁜 걸그룹들의 예쁜 안무와 맞아요. 깜찍한 안무를 따라한대요. 예. 막 환희 돼서 막 우리도 예쁘게 할 수 있어. 막. 정창원 씨가 네, 제 10대부터 30대가 된 지금까지 12년간 함께한 티아라의 찐팬인데요. 티아라의 막내 지연 씨, 20대의 마지막을 멋진 앨범과 팬파티로 마무리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또 이제 곧 30대가 시작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30대의 시작에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지연 씨의 30대, 40대, 50대까지 쭉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가 아직도 30이 안 됐어요? 네. 네. 이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뭐 티아라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랑 함께했으니까 나이가 좀 됐을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스물아홉이에요? 오, 그렇구나. 좀 그런 거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저도 가끔씩 놀래요. 내가 아직도 서른이 안 됐다고. 저희도요. 인생 저희도 놀래요. 어, 그러네. 와. 근데 진짜 20대를 네. 쭉 티아라로 보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20대 마무리를 이렇게 뜻깊은 앨범으로 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운이네요. 네. 진짜 진짜 행운이에요. 야, 4년 5개월 만에. 그렇죠. 저희가 쭉 50대까지 있어야죠, 지연이랑. 함께 해주세요. 50대, 네. 60대. 네, 뭐.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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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우리도 외국처럼 그렇게 막 맞아, 네, 함께하는 그런 걸그룹. 이제 그런 밴드 뭐 있을 맞아. 때가 됐죠. 예. 맞아요. 와, 뭐 우리가. 이런 모습 그대로라면, 야, 이런 모습 그대로 막 60대까지 가면 무섭겠다. 아, 그땐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조금 변해야지. 네, 네, 좀 조금은 나이 들어야지. 네, 네. 자, 광고 듣고요. Don't lose your temper so totally. Don't lose your temper. 와! 티아라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시간이 뭡니까 지금? 그니까요. 예, 지금 시간 몇 시예요? 지연 씨? 몇 시예요? 1시 예. 53분이요. 예, 1시 53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1시간이 휘리릭 지나갔어요. 와, 너무 빨라. 와, 우리 타이라. 아, 타이라. 자, 타이리? 우리 티아라 오랜만에 춤파타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네. 어떠셨어요? 예. 어, 근데 10년 만에 왔는데도 언니도 너무 그대로시고. 그니까요, 진짜. 우리끼리 이러니까 웃기겠다고 그랬다, 사람들이. 아, 진짜. 네. 왜 여자들 막 화장실에서 막, 예, 너 화는 안 내겠어? 이러면서 막. 화는 안 내겠어요. 에너지를 진짜 또 갖고 가는 것 같아서. 예. 정말 맞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온 티아라 너무나 네. 너무나 두 팔 벌려 환영이고요. 예. 아, 저희 그리고 저희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언니가 또 막 저희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맞아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많이 감동받고 갑니다. 네. 누가 보면 진짜 좋은 얘기인 줄 아는데 예 맞지? 진짜 좋은 얘기인데요. 좋은 얘기예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또 우리 티아라의 뽀삐뽀삐. 네, 들으면서 인사해야 되네요. 네. 예. 앞으로 진짜 자주 만나요. 네. 예. 자주 진짜 TV나 라디오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너튜브에서도 다 보고. 네. 네. 자, 오늘 방송을 듣거나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SBS 라디오 너튜브 에라오의 풀 버전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너튜브에 최하정의 파워타임 티아라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진심으로 반갑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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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